이번에 축구협회 예산도 깎였더만. 아, 북미 정상회담이요? 열리긴 한가? 빨리 열려야 될 텐데. 자, 뒤에 자르고. 얼마나 왔냐? 13%. 홍콩, 마카오, 그 다음에, 여기 어디지? 푸젠. 나도 군대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야. 적수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 적당히 넓다 보니까. 홍콩 끝. 아, 12일에 열린다고? 이번에는 파토너면 안될 텐데. 트럼프가 밀당을 잘한 것 같아. 근데 이거 되게 빠른 거야, 이 정도면. 빠르긴 한데, 땅이 넓어서 그래.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지금 속도가 되게 빠른 거거든요? 기갑이라 가지고. 시추선. 횡령군은 1년 남았고. 해군 교리. 러시아를 밀던 히틀러 마음이야? 아, 그런가? 밀어도 밀어도 끝이 없다. 제가 200만 다 갈았거든요? 이게 포위작전하다 보니까 얘네가 사망자가 별로 없어. 그냥 군대가 다 증발해가지고 중국 군대가 한 150인가? 100대 후반 되거든요. 딱 숫자만큼 갈았네. 주력전차, 장갑차, 공군, 연고는 다돼 있고 교리도 좀 해주고. 중국 군대 한 5개 남았나? 아, 얘네 이제 군대 없어. 자, 민족통일 찍어주고. 그 다음에 관계 계산할 필요 없잖아. 중국 군대 5개 남았네. 일본 밀려면 공군이랑 뽑아야지. 해군도 키워야 되고. 일본 해군이 세긴 하거든. 됐다. 아, 레알로다가. 겁나 힘들었네, 그냥. 아, 씨. 보자, 요걸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요거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메인 디쉬로. 와, 이거 땅이 진짜 예쁜데. 이게 예쁘긴 해. 아, 이게 진짜 예쁘긴 한데. 근데 이걸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게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해 공군 키우려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되고. 아, 여기도 잘 오지는데. 아, 자원이 너무 많아. 포기할 수가 없네. 알루미늄 480에다가. 와, 따, 이거 뭐. 이러면 어떻게 되지? 와, 이거. 아, 요것도 느낌 묘하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안가 다 먹었어. 일단 다 먹고 내륙이 남아있긴 한데. 티베트 독립시키고 마카오, 홍콩. 홍콩, 마카오 위성구 만들고, 티베트 위성구. 쫄따구들 좀 만든 다음에. 티베트 땅을 좀더 줄까? 티베트 이것도 다한게 있는데. 그래, 우리 티베트 고생 많이 했지. 티베트 땅 주고 중국을 약간 이거 수출풀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아예 다 없애지 말고 됐나? 오케이, 이러면 됐어. 자, 티베트 반, 그 다음에, 자, 보수주의 중국. 쫄다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괴뢰국 됐고, 됐네! 나쁘지 않네. 티베트 땅좀 줬어. 티베트가 불쌍하잖아. 긴장도 50. 야, 긴장도 좀만 돌리자, 이거 빨리. 잠깐, 긴장도 올려야 되는데. 5%밖에 안 올라? 잠깐만, 좀 크게 오르는 데가 없나? 16%. 잠깐만, 일단 저장을 하고. 아니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돼. 그 렉걸려가지고 현대모드는 국가 너무 많아서 그 적당히 만들어야 됩니다. 오, 나토. 아, 그 배달 연합 만들고 싶긴 했는데 킹과 나토에 안 들어갈 수가 없지. 바로 그냥 일본 빰싸대기. 일본 가입할 수도 있으니까 낮춰버리고. 좋아요, 나토. 아주 좋아. 이 나토 얻고 가면 무서울 게 없어. 중국 해군도 있겠다. 해군 뺏어왔거든요. 요거에다가 일본, 뭐 미국 해군 들어오면 다 박살나겠죠. 완벽해. 자, 이제 전선을. 자, 정리를 좀 할게요. 이거, 한반도 본토방은 들어가야 되거든. 자, 이거 다 없애고. 이제 일본이야. 다음 타깃은. 공장도 지금, 와. 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늘진 않네요. 아, 그 솔직히 근데 공장 높죠? 네. 이거밖에 안 된다고? 너무 좀 적은 느낌인데. 따랑 요거는 네. 항모? 좋아, 항모도 만들어야 되고. 항구, 해안방어. 일단 본토방만 하고. 많이 할 필요 없지. 돌려봅시다.
일본 왕따 됐어 지금. 자, 포방부 포 준비하고요. 구축함은 구축함 필요 없어. 지금 구축함 필요 없고. 일단 미사일 순양함이 더 급하거든요. 이거 좀더 뽑아주고. 포랑 그 다음에 또 뽑아야 될 게. 자, 기계화부대 장갑차 좀더 뽑아주고.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오케이. 주력전차도 좀 뽑아주고. 공장이 좀 남으니까. 좀만 뽑아주자. 이거 차량화도 뽑아야 되지. 아이고, 공장 다 터졌네. 오케이. 아따, 힘들구만. 오늘 가면 일본 치고, 러시아까지 치고 마무리하면 되나? 몽골도 이거 잉해 아니야. 몽골비로 되겠네. 기갑을 이때까지 안 뽑았다가, 이제 뽑는 거라 가지고 장비가 없어. 오케이, 보자. 항공모함 연구도 들어가 주고. 공장 파괴요? 지금 수리가 돌아가고 있긴 한데, 아이고. 전쟁을 너무 오래 해 가지고 이거 다 수리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너무 많이 터졌어, 지금. 국제은행? 해군사업과, 도로건설, 군수공업과. 공장을 어디? 중국 중부에다가? 그럼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지 않을까? 먼지가 맨날 이렇게 날라온단 말이야. 안정도, 지도, 94%, 68%. 오케이, 많이 올랐고. 자, 공무원도 모집하고. 좋았어. 중국에 미세먼지 뿌리자고? 아, 근데 이제 중국이 한국 땅이라 미세먼지 관리 들어가야지. 일본아, 기다려라. 140일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좀만. 아, 근데 수리 빨리 되네요. 공장이 많아서 그런가? 자, 그럼 크롬을 생산 좀더 해주고, 기가 뽑아야 되니까, 크롬 생산 좀더 해주고. 근데 어차피 보자. 해군도 뽑으려면 크롬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크롬 없지. 일단 수입을 좀 하고. 중국이 공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만 먹어도, 이게 지금 티베트랑 좀 땅을 준게이 정도인데, 싹다 합병하면 공장 더 많죠. 그래서 현대모드 한국 할 때는 그 중국만 어떻게든 드시면, 그다음부터 게임 되게 편합니다. 진짜. 엄청 편해. 해군이. 아, 해군 너무 약한데. 이거 미국 해군 안 오면 깝치면 안 되겠지, 일본한테. 왠지 까불었다가 쥐어 터질 것 같아. 지원 장비, 지금 차량화, 아이고, 차량화 많이 부족하고. 차량화 꽤 부족하네. 1년에 5대 나오죠?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할게 많아요. 지금 보자. 그리고 전차 연구 어떻게 됐지? 7년 남았네. 그러면 현대 3세대 주력 전차 요거 업글레 해주고. 어차피 뽑을 거면 뭐. 역시 포덕이니까 화력 올인하고. 그 다음에 신뢰도 좀 올려주면서 장갑 좀더 올리고. 엔진 하나. 됐어. 흑표.
근데 3세대면 이거 좀 후진 건데. 아, 근데 어차피 이거 끝났어. 이거 뭐 세계 정복 이제 나토가 문제긴 한데, 솔직히 나토도 뭐 중국, 러시아, 인도 먹고 이러면 나토가 못 이기지. 되게 세가지고. 기갑은 이거 보충되려면 시간 좀 걸리니까 일단 땡보를 좀 요거 개편해가지고 요걸 좀 써주고 정찰 야전병원 병참 7보 2포는 완성해주자. 그 다음에 됐어. 공무원 소집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3% 연구소를 하나 더 늘려야겠네. 그 다음에 압도적인 화력 찍어주고, 공장 지금 남아 도니까 군수 좀더 늘려주고요. 아, 너무 오래 걸려. 세계 정복하려면 한 세월이고, 되긴 한데, 그 오늘은 이제 특집 삼아서 하는 거니까, 세계 정복까지는 좀 에바야. 아, 에바고. 생산량 10% 오늘 싱글 좀 하다가 저녁에 이제 멀티 한판 하고 그럼 될것 같아. 낮에는 요것만 하고 밥 먹고 저녁에 딱 멀티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았어. 해군 교리도 찍어주고요. 그 일본 군대가 지금 보면 이거 완전 별거 없는데. 일본까지 먹어주고. 아, 일본 몽골, 러시아, 인도? 한 4개국 정도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판도가 되게 예쁘거든요. 2016년이요? 16년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지금 2006년인데, 아, 이제 3년이죠. 시나리오를 좀 후반 걸로 하면 되긴 하겠네. 유로파 제가 개인적으로 하긴 하는데, 방송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방송 안 하고 있고, 호위만 주력으로 하고 있죠. 도카이. 일본이 자유민주당이네. 보수주의네. 40일 남았고. 그 일본도 나토 가입되니까 빨리 밀어야 돼. 와, 나 공장 이거 속도 벗어 이거. 왜 이렇게 빠르냐. 건설 속도가 무시하네. 그러면 이거 조선소를 아, 지금 조선소 늘릴 필요가 있나? 이거 어차피 이거 러시아랑 인도 밀려면 기반 있어야 되거든. 기반 좀 깔아. 기반 좀 깔고. 그다음 장비 부족한 게 지원 장비 풀이고 차량화 아직도 좀 부족하고. 아, 이라크. 이거 육군 경험치가 좀 있어야겠네. 좀 땡겨가지고. 여기다 포놔야 되거든요. 얘네가 이제 일본 본토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 아 이거 뭐라 해야 되지? 기계화는 아닌데 이름 뭘로 해야 되지? 가나다니 봤고 야, 이름 뭐 괜찮은 거 있냐? 뭘로 하지? 일본 원정군? 영국 들어갔네. 고병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보영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공각기동대?
시크로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시크로드님 구독 감사합니다. 일본 일본 원정대? 일본 그냥 일본 원정대 하자. 제이원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김관진 장군이 이끄는 나의 부대들 가자. 지금 저 포가 부족하죠? 포 좀 부족하고. 됐다. 김치월이요? 야, 그거는 야, 현충일인데 한국 부대에다가 김치월에 붙이면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거는? 이런 뭐 나토 다 들어오겠지? 아우, 좋습니다. 나토상? 나토상 들어와야 되는데? 나토상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나토상! 미국 들어와야 돼. 이거 해군 싸움 딸려가지고. 그래. 하나, 둘씩 도와주고 있어. 나 많긴 하네. 이거 너무 많아서 좀 오래 걸리나? 통신사. 통신사? 통신사 괜찮은데? 통신사, 야, 통신사 괜찮다. 이럴까? 약간 폰파리 느낌 나는데? 미국 애써 매면한다고? 야, 들어와, 알았죠? 일본 해군이랑 중국 해군 싸우고 있죠? 중국 해군이 이제 얼마 있냐, 이거? 많긴 하네. 100대 있네. 요거, 이러면, 일본 해군 좀만 줄여주면 땡큐인데. 홍콩, 덴마크, 폴란드, 벨기에, 헝가리,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알바니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페로제도, 그리스, 불가리아, 미국 안 들어왔지, 미국. 미국이 와야 되는데, 이거. 해군이 이렇게 와야 되거든? 미국 성립 이러시면 안 되는데. 아니, 미국이 안 오고 자꾸 찐짜들이 들어와. 쓸모도 없네, 얘네들. 그린란드, 덴마크. 일본 해군 많이 갈리고 있죠. 좋아. 중국 해군이 잘 하는구만, 그래도. 출고 있고. 해상권도 먹어놨네? 제공권? 야, 중국이 이게 돈 많이 되네. 역시, 이 대장은, 그 쫄따가 좀 있어야 돼. 있으니까 돈 많이 되네요. 역시 쫄따구야. 전투기. 지금 강대국들이 안 들어왔어야지.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이 다 갈 수 있을까? 일본 해군을? 화력 밀리는데, 해군으로. 80. 이거 내가 또 해군 꺼냈다가 이것도 갈리면 골치 아픈데, 복구가 안 돼서. 프랑스 공군이랑 다 와있네. 그래, 공군이라도 도와주면 어디야? 땡큐지.
아, 해군 이제 넣어볼까? 아, 너무 이거 질려나? 아, 이거 맞다. 항구를 내가 이거 지어놨어야 되는데, 양쪽에. 빨죠, 빨죠. 항구 더 있어야 돼, 이거 생각하려면. 호출 했어요, 지금. 호출 돼 있는데 얘네가 대답 안 하고 있어. 씻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고, 중국 해군 다 갈리는 것 같은데? 다 갈렸네, 36. 일본 해군 한 20대? 별로 안 갈렸어. 생각보다 얘네가 별로 안 갈렸네. 아, 그럼 내격기라도 뽑아야 되지 않나, 이거? 지금 잠깐만, 이거 이럴 때가 아니고. 해상 초계기였나? 공군이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해상 초계기, 해상 조준 1에다가 제공권 1, 해상 공격 2에다가 기동성 56에다가 0.5. 초계기 뽑긴 해야 되네. 평참 됐고, 그 다음에 야전병원 해주고 초계기를 뽑을게요. 그러면 해군 돈 받으면서 공군 같이 싸워야 돼. 이거 필요 없는 거 좀만 줄이고. 오케이, 초계기 생산 풀로 돌려야 돼. 됐어. 됐고, 그 다음에 통신사 좀더 뽑아주고. 현대모드, 현대모드 좀 지루해요. 초반에 전쟁 안 하면, 나토한테 좀 찌그러져 살 거면, 노잼이지. 나토가 너무 세서 좀 별로야. 나토가 좀 쪼개져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나토가 이렇게 세다 보니까 이거 못 갚이지. 봐봐, 이렇게 큰데. 중국 쫄다고 됐습니다. 중국쯤이야 뭐 별거 아니죠. 지금 이제 일본 이거 왕따 시키고 있는데. 해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이거 지금 유럽 함대가 다 와야 되는데, 지금. 프랑스 한대 왔나? 오! 오케이, 프랑스 한대 왔네. 그리스 함대랑, 오케이, 좋아. 이것도 프랑스 한 대가 오면 얘기 다르지. 그쵸? 프랑스, 오졌다. 항모도 왔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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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공군은 이거 지금 제가 한반도 기지를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연합군한테. 나토가 지금 공군이 다와 있고. 얘네 한 50만. 얘네 좀만 더 깎이면 그냥 해군 투입하고 건너가도 될것 같아. 지금 해군 기지도 부산 위쪽에 다 지었으니까. 이거 상륙을. 오케이. 한 방에 세 군데로, 아까 컴퓨터 갈 때처럼. 한 군만 넣어주면 이거 안 뚫리니까. 세 군데 동시에. 이거 뚫어야 돼. 자, 해군 한대더 찍어야지. 연구시간. 지금 보조함 좀더 올려야 되는데. 속도 10%. 속도 말고 없나? 작전 범위. 아, 다 별로네. 좋아, 좋아, 좋아. 아, 좀만 있으면 돼. 지금 이쪽에서 일본이랑 연합국 한 대가 싸우고 있는데,
프랑스 해군이 세거든요. 지금 중국이 약간 양념을 쳐두기도 했고, 지금 프랑스 해군이 막 다치고 있는데, 오케이, 50이네. 좀만 더 가면 돼. 지금 상 준비가 21. 좀만 더 기다리면 되고. 오, 프랑스. 야, 상류까지. 프랑스 클라스 보송. 좋아, 좋아, 좋아. 지금 미사일 순양함이 나왔나요, 지금? 잠깐, 순양함 어디 갔지? 이거 평양에 나왔네. 이두대 합쳐야 되는데. 합치면 이기겠다. 순양함 있으면. 오케이. 됐어. 그러면, 호송 갈겨주고, 그 다음에 좀 뽑혀있던 해상 초계기. 요거 싹다 넣어주고, 해군 도와줘야 되니까. 됐어. 동해 먹었죠, 이러면? 동해 먹었고, 동중국해는, 신경 쓰지 말고, 일본 해군은 여기 다 있네요. 자, 만주 쪽에 기반시설 풀로 깔아주고, 이거 나중에 러시아 쳐야 되기 때문에 기반 다 깔아놔야 돼. 자, 방어군이 있긴 있어 여기. 있어도 뚫어야 돼 근데. 이거 상륙을 제가 늦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점수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이쪽에 맞네. 여기 양 사이드에 없거든. 여기 하나 있고. 지금 나가사키 쪽에 군대 많고. 뭐야, 프랑스 해군 이거 생각하네.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와, 이거 잠깐만. 기가 3이네, 부대가. 이거 안 뚫리지 않냐, 이거? 양쪽에서 쳐도? 잠깐만, 이거, 항구를 지을 때까지 버티면 또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 이거를, 항구 지을 때까지 얼마 걸리지? 2003년 8월. 한 달? 한달 너무 길지 않나? 한 달? 한 달? 아, 기아부대라 이게. 세 개나 있네. 어허, 이러면 안 뚫리거든, 이거. 안 돼, 이 통이사가 이게. 방어를 키고. 아이고, 이거 안 되는디, 이거 안 되는디. 야, 일단 철 방어 켜. 이거 키고.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잠깐만. 야, 나가사키 비었냐, 이거? 프랑스도 상륙했네, 오케이. 야, 프랑스가 잘한다. 이거 또 아래쪽 상륙하고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좀 희생한 꼴인데. 아이고야, 불이 났게 생각하네, 다들. 아이고. 해상권 다 먹어서 어디든지 갈수 있긴 한데, 일본 해군이 40대. 빠졌겠죠?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
요, 그러면 사단 하나만 급파해가지고 들려나? 나사케만 가보자, 이거. 지금 일본이랑 싸우는 중. 최후의 방어 키면 이게 좀 오래 버티긴 해. 13일까지 버티면 이거 항구 건설 완료되거든요? 맞다. 이거 전투 중이면 안 되지. 건설 안 되네, 맞네. 이거 애매하네. 히로시마도 비인 것 같고. 전투 중이라 안 지워져. 스파. 나가사키도 있네. 이것도 기계화부대거든? 프랑스가. 좋아, 어그로는 잘 크고 있어. 지금 이쪽도 됐고. 프랑스도 항구를 못 먹었네, 아직. 항구가 하나만 뚫리면 되는데. 히로시마가 낫나, 차라리? 히로시마 한번 노려보자. 이거 히로시마 하나 보내고. 이거 빼. 이거 안 돼, 이거. 빼고, 그 다음 부산에서, 이쪽 통로 막아버리고. 이거 철수가 안 돼. 이거 항구 없어가지고, 이거 죽어야 돼. 근데 제가 이렇게 시간 끌어주면, 일단 연합한대가 잘 상륙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최대한 끌어봅시다. 이거 삭제하고. 일본 이거. 이거 진짜 기가푸대로 버티니까, 이거 진짜 빡세긴 하네. 기가푸대가 이거 방어하기에는 진짜. 히로시마 또 와버렸고. 이게 또안 되는데. 아까워, 사단. 이거 좀만 더 버텼으면. 부자지? 너무 아깝네. 이거를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대마도에다가 항구를 짓는 방법도 있어. 여기 세 칸을 먹고 여기서 시간을 번 다음에 이쪽에 항구를 짓는 거지. 그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거 봐. 차이 크게 났겠지? 앞쪽을 틀어봤고, 버틸 동안 한 달만 버티면 되니까. 항구를 짓고. 근데 이것도. 다 밀렸네. 다 실패했고. 고쿠라. 하나, 둘, 셋, 이거 받고, 그 다음에 항구를 아래 하나 더 박아가지고. 보자. 항구 메뉴를 올리고. 근데 오는 거 봐라. 아니야, 이게 지금
본토방 다 돼있어 이거 주요 도시는. 와 이것도 되게 비싼건데 기가 다 녹네. 이 대도시는 이 봐봐 일본이 지금 외부에 땅이 없잖아. 땅이 없어가지고 본토 수입만 하는데 이 병역들이 다 중요 거점 맞추고 있으니까 이거 최소 뭐 기갑사단 3개 뭐 전차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상륙 부대로 뚫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빌대를 놀아야 되는데 이게 운이죠. 작전하고 일본이 버티면 이거 진짜 못 들어 이거는. 근데 일단 나토군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한번 해볼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구멍을 찾아봐야죠 계속. 항구 계속 늘리면서 이거 빈틈을 노려야 돼. 아 일본군 이거 기지도 더 지어야겠네. 부산 쪽에 이거 기지 풀로 확장하고 공기지. 이거 존버가 골치 아파. 이거 지금 해군은 다 잡았지 않나? 다 잡았는데 아 이거 이놈들이 기계화 부대로 존버해 버리니까 저렇게 겁나 힘드네. 이거 호송도 할 필요 없겠다. 이거 그냥 순찰 찍어가지고 그냥 보는 게 낫겠네. 전통적 가치 인프라 여성 인력 동원 인구가 줄네? 비울게요. 미국이 미국 성님이 안 들어오시네. 실망스럽다, 실망스러워. 와, 히로시마, 이게. 사단 최소 두 개씩이야, 이거. 고쿠라는 상용 안 되겠지. 그러면. 이거 두 칸은 될 거야. 이거 두칸 되고. 아니 이게 이쪽 맞고 봐봐 거점화 다 했거든 지평력이 나고야 오사카 이것도 실패했고 어? 아 빼고 와서 막혔네 요코하마 아래쪽도 다 막혀있고 나사키도 군대 많아가지고 아, 딸 바글바글하네. 루마니아 군도 왔죠. 그냥 포병 같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네. 보자, 공군은 뭐 압도적인 편인데. 일본 열도 다 먹었고. 해군 쥐어 터지고 있고요. 공수가 더 힘들어요, 공수가. 공수 편제 약하잖아. 항구를 못 먹어요. 기갑부대 상대로는. 백업도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이면 공수가 돼. 얘네가 기갑이 없고 그냥 보병이라 가지고 공수 때리고 얘네 오기 전까지 다 막으면 되거든요. 자리 잡고 버티면 돼. 그럼 되는데 현대 모드는 이게 다 기갑이라 가지고 부대 이동이 겁나 빨라 가지고 공수 투입했다가 녹습니다 그냥. 어? 히로시마 비었네. 잠깐만 지금 프랑스가 이거 어그로 끌고 있거든 잠깐만 이거 하나만
낙사기 피었나? 하나만! 하나만! 좋아, 좋아. 어그로 잘 꼬고 있어, 좋아. 자, 부대가 이거 막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좋아, 이거. 7일? 일주일 버틸 수 있나? 못 버티겠네. 아, 이거 좀만 더 버티지. 요거에다가. 잠깐만요. 한 구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 이것도 막혔죠. 그니까 아까 제가 왜 중국군 막을 때 있죠? 딱 그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륙은 하긴 하는데, 기계화부대 이렇게 돌면서 막아버려, 그냥. 이게 안 뚫려서. 오, 그리스 좋아. 아, 나가사키가 잘 안 뚫리겠는데, 이거? 고쿠라이것도 뚫릴 것 같거든? 아, 3일인데. 오! 됐다! 지금 가야돼, 가야돼. 낙사키 뚫었네. 어, 그리스 좋아. 빰. 오케이, 통신사 빨빨빨 컴컴. 이제 너 죽었다 이제. 보자, 일본 요리 들어갑니다. 일본 요리를 한번 이제 해볼까요? 근데 이거 방심해가지고 이거 한 곳 뺏기면 안 돼. 어, 거마 조심한 돼요. 이것도 한 곳 뺏기면 난리 나니까. 됐어. 하나 투입하고 두 개 넣으면 되나 그냥? 쭉 가자. 오케이, 군대 싹 다 와, 싹 다. 오케이, 해상권 완벽하고. 나가사키 짬뽕 맛있을 것 같다고? 끌리긴 하네. 어, 일본이 한 구만 먹으면 돼, 한 구만.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니기 때문에 한 구만 딱 먹어주면 쉽게 밀 수 있어요. 뭐 보급되고 공기지 이렇게 뺏어버리면 여기서 공군 쓰면 되니까. 자, 이거. 야, 근데 막히면 안 되는데. 도쿄 사단 한 개. 북한 옛날에 먹었죠. 아, 또 좀 막혔네. 잠깐만, 여기, 여기. 아, 이쪽부터 먼저 정리해야겠다. 북한은 옛날에 먹었지, 옛날에. 아, 딱 이것도 빡세네. 자, 기가 보내가지고 뚫어야 돼, 여기. 18. 어, 뚫리긴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일본이라. 공세 키고 이러면 뚫릴 것 같긴 한데.
이쪽에 요새 없지. 300도 아니고. 프랑스요? 프랑스는 유럽인데? 아, 나 위에 안 뚫리는 거 맞아. 어? 야! 야, 이거 오사카 먹으면 이거 포위되는데? 야, 이거, 아이고, 컴퓨터야, 이거를. 야, 그거 밀리면 안 되는데? 뭐야, 죽었어? 어, 그렇지, 그렇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뒤에서 포위해야 되거든? 아, 여기도 안 뚫리고. 됐네? 자, 이거 왔죠? 왔으면 이거 허리 잘라버리고. 항구가 여기밖에 없거든. 이거 자르면 이거 다 죽을 수 있어, 이거. 좋았어. 됐다. 오케이, 그럼 이병력 다 짜는 거 아니네. 아래쪽 내려갈 수 있으니까. 아, 여기를 정리해야 되는데. 좋았어. 일단 포위됐고. 좋아요. 뒤쪽 병력은 없거든요. 이거 이제 호송 순찰 찍지 말고 이거 선단 습격해야 돼. 일본 이거 사용하는 거. 바다로 빠져나가거든. 이거 잡아주고. 그 다음에 됐어. 도쿄 쪽 이제 진격하고. 나고야 쪽 돌자. 한 바퀴 돌고. 오케이, 이거 밀어냈고. 이쪽만 잘라내면 얘네 또 보급 안 되거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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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다가 하나 알바가 주고. 어, 이쪽도 한국 없죠. 좋았어. 아따, 속이 다 시원하구만. 자, 뒤쪽도 압박해주고. 프랑스가 잘했네. 프랑스가 아주 잘했어. 차량화. 자, 군대 팍팍 뽑아주고. 차량화가 많이 부족하네. 자, 그럼 차량화 풀.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리스가 아주 잘했어. 빈집 터는 게 예술이었지. 이쪽은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얘네, 일본. 이거 잘리면 끝 아닌가, 이제? 일본 얘네가 손실이 이제 한 번도 없었으니까. 아, 다 튼튼하긴 하네요. 얘네가 좀 소모가 있었으면 쉽게 밀 텐데. 좋았어. 아이고. 가자. 일본아, 가자, 이제.
아, 나 병력 많은 거 보소. 되게 많네. 때려테. 일본 죽는다고? 잠깐만, 여기도 있고 막아야겠다. 자, 일본 섬으로 쫓겨나고 있고. 됐고, 그 다음에 기갑부대를 여기다가 배치하겠네. 자, 전선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얘네를 이쪽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자, 도쿄까지 밀 준비 딱 하고. 오케이, 사단 재배치 좀 하고요. 아, 힘들구만.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가 거의 뭐 미국 역할 했지. 프랑스는 잘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아주 잘했지. 그리스랑 프랑스가 잘했어. 세이에이님 봤고요. 자, 일본이 지금 뒤쪽 신경 못쓸 동안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자, 한 바퀴 돌아주고 여기도 끝났죠 이제.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연도가 2003년도다 보니까 그 국가 이런 뭐 군사 이런 게좀 반영이 옛날 거야. 2003년도니까 뭐 엄청 옛날이지 2003년도면. 일본 사망자가 25만 명. 그냥 녹죠. 좋았어. 어이구, 방금 괴멸 오지게 떴네. 오케이, 이러면 서부는 끝나버렸고. 프랑스 전차죠. 야, 나 신났네, 신났어, 그냥. 아유. 프랑스가 근데 제일 고생해가지고. 좀 한이 많나 보네, 얘가. 바로 달려갔네. 아, 이게 도쿄를 한국이 먹어야 되는데, 프랑스가 먹었네. 자, 선 하나로 통일하고. 이거 내가, 잠깐만, 점수가 이게 되게 낮을 것 같은데. 드골의 후예들이 있더라고. 아니, 어차피 내가 점수가 낮아가지고 얼마 못 먹을 것 같아. 한국에 58%밖에 안 되네. 어허, 마세바. 저거밖에 안 되네. 와, 캐나다군까지 왔어. 아, 나토가 세긴 하다. 이게 상륙이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와, 전 구역에 그냥 상륙 다 때리네. 됐다. 아, 자, 이렇게 되면 일본도 이렇게 마무리됐고. 아, 보자. 일본은 어떻게 요리하는 게 좋을까? 700점이긴 한데.
아, 많이 못 먹겠는데? 아, 도쿄를 무야 되는데, 이거. 아, 그거 계려고 만드네, 프랑스. 야, 이거 굳이 계려고 만들어야 되냐? 아, 계려고 만들려면 이런 데 만들어야지. 저 도쿄를 주고 있네, 아하. 눈치 없기는 그냥. 아예 별론데, 이러면. 아예 별로잖아, 이거 땅? 아! 아, 쓰다. 저 홋카이도 좋네, 그냥. 아이고, 아이고. 아이, 별론데. 아, 이게 뭐냐, 이게. 아, 진짜. 아니, 되게 별로 아니야, 이거? 아이, 저리 꺼져, 나토. 아, 배신감 개쩌네 진짜. 아무리 프랑스가 좀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저것은 예의가 아닌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생각해보니까. 아, 예쁘구만. 이제 나토 필요 없어. 이제는 일본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소련이나 러시아죠. 뭐 러시아나 인도 이렇게 밀때 나토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이제 쓸모없기 때문에. 아,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냥? 아니야. 이왕 하는 거 러시아까지 밀자. 그래도 보는 맛이 있지.